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에코프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에코프로가 16% 넘게 아주 멋지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자, 21선이 이제 계속해서 요렇게 내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60일선, 요 초록색 선이 요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요 두 선이 요렇게 만날 때, 이격이 좁아졌을 때, 요때 캔들이 가운데 끼어 있으면 요런 캔들은 이제 낀봉이다. 끼어 있다. 그래서 낀봉이에요. 낀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낀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낀봉이 나오면 이 기법이에요. 예, 낀봉 기법이라고 원래 있는 건데, 요게 이평선 사이에 끼어 있다가 어떤 이평선, 아래 지지를 하는 이평선이 있고 위에서 이제 압박을 하는 이평선이 있는데, 이 이평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방향이 상승 쪽으로 방향이 세워지는 거고, 내려가게 되면은 하방 쪽으로 방향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제가 전일에 양봉 나오기, 장대 양봉 나오기 전일에 요게 자꾸 이제 위쪽으로 붙는 거예요. 요 보면은 노란색 선이 요게 21선 요렇게 내려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은 요게 21선 위로 올랐습니다. 즉 상승 음봉인 셈이죠. 상승 음봉. 상승 음봉이 나오니까 아, 방향성이 아무래도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라고 이제 전일 말씀을 드렸고, 그러자마자 바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전일에 아주 멋진 반등이 나왔고, 오늘 그 상승을 더해서 장중에 68만 9천원까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지금 차트 분석은 정말 정확하게 맞았어요. 정확하게 맞고, 특히 에코프로나 삼성전자처럼 매수 매도에 완벽한 수급이 균형을 맞는 종목들은 차트에 정말 딱딱 맞춰서 갑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지금 거래대금이라든지 거래량이 대한민국의 최고예요. 지금 뭐 에코프로를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이 문제는 높이 샀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50만원 아래에서 사서 20만원, 30만원에 매수를 하신 분들은 위에서 많이 파셨을 것 같고, 또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몰라서 들고 있다가 자꾸 주가가 50만원까지 빠지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아, 이게 지금 70만원 넘어가고 80만원 근처까지 오니까 주가가 자꾸 떨어지는구나, 다음에 여기까지 올라오면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유튜브에서 하도 200만원 간다, 뭐 800만원 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200만원 가고 800만원 가고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삼성전자도 280만원까지 갔을 때에 액면 분할을 했어요. 50:1로 액면 분할을 해서 이게 지금 4만원, 5만원 요 가격으로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게 요게 96,000원대까지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금액이 너무 커지잖아요. 너무 커지면은 살 수가 없어요. 예. 가격이 적당해야 사람들이 살 수 있는데, 2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요, 예, 또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천만원 가지고선 10주밖에 못 삽니다. 사실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단가를 좀 낮추고, 또 올라갈 때도 분할 매도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극대화 시키는데, 근데 너무 비싸 버리면요, 예, 200만원씩 된다 그러면은 1000만원 가지고 5주밖에 못 사는, 예, 이런 모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근데 지금 에코프로가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예, 차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은 5년 후에 간다. 들고 있으면 5년 후에 간다. 뭐 10년 동안 들고 있으면 10년 후에 간다. 아, 이런 얘기는 그냥 사실 좀 너무 무책임한 얘기 같고, 예, 5년까지 정말 들고 있겠습니까?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예, 지금 당장 이때 80만원에, 이때 78만원에 사가지고 그냥 에코프로니까 언젠간 가겠지 하고 지금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게 삼성전자를 9만원대 사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삼성전자인데 언젠간 가겠지 하고선 삼성전자가 9만원짜리가 5만원까지 내려갔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다시 최근에 7만원 정도까지 이제 복귀를 해주고 있는데, 물타기에 물타기를 해야지만, 네, 또 단가를 낮춰가지고선 올랐을 때 이제 매도를 할 수 있고, 들고 있다 보면요, 개인 투자자는 너무 지겹습니다. 정말 비자발적으로
물렸으니까 어쩔 수 없이 팔 수가 없어가지고 들고 가는 경우는 있어도, 예, 자발적으로 수익이 많이 났는데 내가 그냥 계속해서 들고 가겠다, 예,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드뭅니다. 이게 또 물렸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예, 물렸다가 올라오게 되거나 고점에서 샀는데 올랐다가 다시 또 내리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유 저기서 팔 걸 그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왜냐하면 팔고 다시 사면은 저 밑에 사면 다시 제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올라왔을 때에 매도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대양봉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최근에 장대양봉이 저 밑에 항상 20만원, 30만원 출발할 때 이렇게 올라올 때 요 노란띠 있죠. 요 노란띠가 장대양봉이 나온 때를 나타낸 거예요. 근데 이때는 계속해서 이제 막 올라가는 초입이었어요.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랬지만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안 사요. 그러다가 항상 마지막에 불꽃 슈팅이 나오면서 정말 세상의 모든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모르던 사람들도 에코프로가 뭐야? 이렇게 되고 9시 뉴스, 8시 뉴스에도 경제 뉴스가 아니라 일반 우리가 보는 SBS, KBS, MBC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이렇게 과열이 되면은 그때 삽니다. 그리고선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요. 가만히 있어요. 안 사요. 그러니까 최근에 요 장대양봉 나오기 전에 이 기사가 떠요. 그죠? 개미들의 에코프로 사랑 끝나가나 매수세 약화. 이때 뉴스가 6월 2일 날 뉴스입니다. 6월 2일 날 오전 5시에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이제 예, 매수세가 약화됐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신문에서도 이렇게 예, 매수세가 약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이때입니다. 6월 2일이면은 바로 이때예요. 낀봉이 딱 나오기 전날입니다. 정말 희한하죠? 낀봉이 딱 나와서 제가 낀봉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주가는 올라갑니다 하면서 이 뉴스를 보고 매수세가 약화됐다는 뉴스를 보고 아 개미가 매수세가 약화가 되잖아요. 매수세가 약화가 되면 주가는 올라가요. 왜냐?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이렇게 장대양봉 빵 신호탄 쏴가지고선 쏘는 애들 있죠. 이게 개미가 쐈을까요? 아니 개미 절대로 못 쏴요. 에코프로 세력입니다. 정확한 공매도 세력을 이기는 그 에코프로 세력이 낀봉이 나오니까 쏜 거예요.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압축이 되면요. 그 다음에는 쏘겠다는 신호탄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트가 정말 에코프로는 정확하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대로 딱 쐈어. 개미가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개미 매수세가 약화됐다고 딱 나와요. 역시 개미가 매수세가 약화되고 이렇게 올랐을 때 이걸 누가 쐈느냐? 바로 기관이 쏩니다. 그 기관이 세력인 거예요. 예. 공매도 애들이 아니라 공매도 애들을 죽이는 그 세력. 그래서 어제 딱 오르니까 어제 뉴스가 이게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 집중 매수세 몰린 에코프로 테슬라 후광 톡톡.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은요.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은 절대적으로 예, 같이 가는 게 뭐냐면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희한하게 테슬라 주식이 2차전지 종목들의 어떤 예, 바로미터가 되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예요. 그래서 테슬라 주가를 계속 봐야 됩니다. 테슬라 주가는요 어디서 보냐면요 investing.com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테슬라 차트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테슬라가요 2023년 1월달이요 여기가 1월달이에요 올 1월달 예. 1월달 시작할 때 최저점을 찍습니다. 이때 가격이 거의 100달러 가까이 떨어졌었어요. 400달러 가던 애가 10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1년 만에 예. 뭐 급락을 하는 거죠. 거의 뭐 테마주격이에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자 좁혀서 보면은 예. 2022년 갈 때 2021년 연말서부터 2022년 1년 내내 떨어집니다. 예. 여기까지 420달러 하던 게 100달러까지 떨어져요. 예. 반에 반토막이 납니다.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선 야 100달러짜리가 여기까지 오르면 200달러입니다. 200달러까지 오르니까 이게 몇 프로예요? 더블이 난 거예요. 더블. 자 이게 참 희한한 게 여기 100달러, 420달러에 산 사람이 이 10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100달러에 산 사람은 또 더블 수익이 났어요. 1억 넣으면은 2억 벌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더블이 났어요. 100달러가 200달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부터 2차 전지가 급속도로 오릅니다. 우리나라 주식도. 그죠? 그리고 나가지고 3월달, 4월달에 조정을 좀 받고선 최근에
5월 달 되면서 슬금슬금슬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애들이 이렇게 테슬라가 4월 달에 죽었단 말이에요. 저점까지. 다시 $150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어요? 5월 달에 다 죽었죠. 예. 다 떨어졌어요. 4월 달, 5월 달에. 딱 테슬라하고 움직임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에 반등 좀 나오죠. 그게 테슬라가 올라갔는데 전고점 돌파를 바로 그날 어제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이렇게 테슬라가 요 장대 양봉이요. 요 날이요. 요거. 요겁니다. 요게 양봉이 나오면서 예,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가 딱 나오니까 예,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대부분이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가 뚝 떨었다가 여기서 반등 나오잖아요. 이렇게. 예. 이 반등이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올라갈 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항상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식은요. 여러분 전고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요. 이게 차트를 볼 때 저는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전고점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한 종목을 해요. 한 종목. 전고점 돌파를 했다는 거는요. 신고가가 냈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내는 종목은요. 새로운 추세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물려있는 애들을 다 받아줘가지고선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고가가 나는 종목은 그만큼 강력한 세력이 강력한 모멘텀이 있으니까 신고가를 내잖아요. 그런 애가 다시 눌렸을 때 매매를 합니다. 신고가를 냈다 그래가지고 매매를 하는 게 아니고 신고가 내고 떨어져. 이 신고가 내내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팔아야 돼. 신고가를 내느라고 끌어올렸으니까 이 종목으로 수익이 났어요 안 났어요? 아직 안 났어요. 그죠? 신고가를 냈으면 이 신고가 낸 그 세력이 팔아야지 지돈이 될 거 아니에요. 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를 뺐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거를 갖다가 먹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신고가 낸 종목이 떨어지면 반등 나올 확률이 높은 겁니다. 여기 바닥에서 이 종목이 언제 올라갈지 그냥 가만히 들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렇게 가니까 2차 전지가 올랐는데 테슬라가 짬뿌를 하면서 딱 이게 나옵니다. 이거 봐요. 7개월 내 최고. 예, 테슬라 주가 2차 전지도 오늘도 달리나. 하고선 오늘 6월 8일 목요일 아침 8시에 주식시장이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기사가 이런 게 떠요. 2차 전지도 오늘도 달리나. 그러면 오늘 달리겠습니까? 안 달리겠습니까? 안 달리죠. 예. 기사가 이런 게 떴는데요. 예. 오늘도 달리나? 개미들 보고 사라는 얘기잖아. 오늘도 달릴까 봐. 예.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갑니다. 오늘은.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오르다가 마는데 여기다가 또 캐나다에서 금리를 좀 인상했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지수가 오늘 내렸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무조건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가 내리잖아요. 그러면 지수는 빠지고요. 에코프로가 오르면 코스닥 지수도 오릅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가 내리면 내리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올라요. 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가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코스피의 삼성전자 같은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에 너무너무 잘 맞게 움직인다. 자, 오늘 70만원 딱 찍으러 가는 줄 알았더니 조금 못 갔어요. 자, 다시 한번 70만원을 찍으러 가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봐요. 장대양봉이 나오잖아요. 요 노란띠가 들어온 장대양봉이 나오면 다음날 반드시 더 오릅니다. 그죠? 자, 장대양봉이 나오면 다음날 반드시 더 오릅니다.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반드시 더 올랐어요. 어제보다도 오늘 더 올랐죠? 자, 올랐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입니다. 내일이 진짜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 에코프로가 이렇게 보면 자, 봐요. 올 장대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더 많이 오르고 그 다음날 똑 떨어져요. 네. 자, 그쵸? 장대양봉 나오고 그 다음날 오르고 그 다음날 똑 떨어져요. 네. 이러면 주가가 조정으로 또 들어갑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아까도 계속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전고점 돌파가 최고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 전고점 돌파.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82만 원이었잖아요. 이때 얼마였어요? 79만 원이었죠. 그 80만 원, 82만 원을 그 다음날 돌파하나 못 돌파하나 계속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못 했으니까 전고점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내가 여기 딱 서 있어. 내가 여기서 딱 봤을 때 이 앞에 82만 원이 있어. 내가 지금 79만 원이야.
위에 82만 원을 이게 전고점이에요. 이 82만 원을 전고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못했어요? 79만 원이 아직 못했죠. 내일은 제발 해라 그러고 있는데 내일도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요? 아이고 못하는구나. 그리고 뭐, 어떻게요? 팔아요. 그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고점 돌파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요. 자, 이번에도 봐요. 얘가 올라오면은요 79만 원을 돌파를 해야 돼요. 최소한 70만 원은 넘어가 주면, 70만 원이 넘어가 주면, 야 70만 원 넘었다, 이제 79만 원이 직전 고점이고 최고 고점은 82만 원이니까 일단 79만 원이라도 넘자, 79만 원 넘나 안 넘나 보자 하고 있다가 못 넘어가면 거기서 떨어진다고요. 네. 근데 지금 70만 원도 못 갔어요. 그죠? 일단 70만 원이라도 돌파한 다음에 79만 원을 갈지 안 갈지를 지켜봐야겠죠. 일단 저는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떨어진다,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주식은 뭐예요? 예측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다. 뭐 점쟁입니까? 예측하고 있게. 예측이 아니고요, 대응이에요. 대응.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예, 대응을 해야지 진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차트가 그려주는 대로, 제가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는 대로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20일선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걸 못 넘어가면은 주가는 내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60일선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낀봉이 나오면은 낀봉 위로 올라가면 그 위로 올라간다. 이 얘기를요, 이거 한 달 내내 했어요. 그런데 제 말이 딱 맞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70만원을 돌파를 한 다음에 79만원 여기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70만원마저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약한 겁니다. 자, 하나, 70만원 이제 이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어제 말씀드리면서 있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거래대금. 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 거래대금이 2조 5천억이 터졌어요. 그 다음날 올라갈 때는 2조가 터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1조밖에 안 터졌어요. 예. 물론 1조, 2조, 이게 뭐 삼성전자보다 더 큰 거래대금이 지금 이때 이제 터졌긴 했는데, 문제는 이 거래대금이 많이 터져야 돼요. 예. 여기 지금 보다도 더 많은 거래대금이 최소한 2조가 터졌으면은 이번에도 2조 이상이 터지면서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갔다는 소리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아직 그렇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그죠? 끝난 건 아니고, 일단 다시 한번 테슬라가 70만원, 70만원을 찍던, 70만원을 돌파하던, 70만원을 넘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고점을 하던, 뭐 전, 어디를 하던, 예, 들이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70만원을 돌파한 다음에, 70만원 돌파한 다음에 전고점 돌파를 자, 이렇게 있다가 하루 있다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이거 봐요. 여기서는 하루예요. 그죠? 딱 하루 있다가 딱 떨어졌어요. 이때는 하루 하고 그 다음 날 이틀까지 봐줬어요. 왜 이틀까지 봤을까? 이 전고점 돌파 하나 못 하나를 본 거야, 이날까지. 예. 아, 간다! 아, 하루만 더 보자. 근데 못 가네. 에이, 못 가네. 딱 떨어진 거예요. 자, 아셨죠? 하루에서 이틀입니다. 이때에 딱 결정을 내려야 돼요. 70만원 위로 올라갔을 때, 70만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여기서 전고점 돌파를 이렇게 안에 못하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려왔을 때 더 싸게 살 수가 있다 이거예요. 지금 20만원, 30만원에 매수해가지고 들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70만원대 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얘기입니다. 아셨죠? 예. 70만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가가 다시 내려올 텐데, 그죠? 지금 분석이 딱 맞잖아요. 예. 다시 내려올 텐데, 다시 내려왔다가 또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내려올 텐데 왜 70만원에 위에 비싸게 들고 있냐 이거예요. 내려왔을 때 다시 싸게 살 수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항상 그래요. 여기 산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막무라 그래요. 예. 왜 떨어지냐고. 아니, 떨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간다,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 다 해드리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은요, 200만원 갑니다. 뭐 몇백만원 갑니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가냐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딱
이거를 과거 차트를 딱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차트 분석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딱 분석을 해가지고선 얼마까지 갑니다. 세밀하게 찍어가지고선 이렇게 말씀을 저는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 그냥 200만원 갑니다. 기분에 따라서 5년 있으면 갑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 정말 5년까지 들고 가실 수 있으세요? 70만원에 사가지고 물려있으면 떨어졌다가 삼성전자 그렇잖아요. 예, 96,000원에 사가지고 떨어져가지고 5만원 되니까 다 그래요. 예, 물타기 해가지고 8만원으로 낮춘 다음에 8만원만 와봐라. 다 팔아버리고 근데 다시는 주식 하지 않아야지. 그 생각 한다니까요. 똑같아요. 초보자들은요. 개미들은요. 또 삼성전자 했을 때처럼 똑같이 에코프로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초보자를 위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어려운 강의가 아니고 초보자를 위한 강의고 초보자를 위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초보자들한테 최소한 이거 하나만이라도 설치를 하라고 차트를 볼 때. 예, 그냥 뭐 실적이 좋고 숫자가 찍히니까 앞으로 언젠가는 200만 원 갈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말하는 사람 자유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에 주식을 70만 원에 사는 게 참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차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안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그죠? 이렇게 해서 안 올라가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이렇게 모이면은 이런 데서 개미들이 안 사잖아요. 왜 안 사요? 모르니까 안 사요. 전데 저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올라간다고. 그죠? 그래서 딱 맞았어요. 자, 최소한 차트에 요거 하나만이라도 깔아가지고 초보자님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로,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2차 전지 종목들, 전부 다 요 중심선 하나만 깔아놓고선 봐도 실수를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중심선 하나만은 꼭 깔아서 보시라고 제가 열심히, 예, 중심선 요 만드는 요 자료를, 예, 여러분께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연락처에다가 에코프로라고만 딱 써가지고, 예,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시면은 그분들께 다운받는 데가 없어요. 다운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카톡으로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중심선 설정에 노트북이나 PC에도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깔아가지고선 할 때도 중심선 설정하는 거 있어요. 영문, 키움증권 영문 앱 깔아서 보실 때 딱, 예, 이렇게 써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중심선에서요. 홍주식의 교육기관인 홍스에듀가 있어요. 이 홍스에듀의 VIP 회원님들이 계십니다. 예, 우리 VIP 회원님들은 요 중심선 갖고 진짜로 이렇게 수익을 내요. 제가 하루 전날 VIP 회원님들만 보는 요 영상을 찍습니다. 찍어가지고 하루 전날 드려요. 예. 그래서 내일 요런 게 오면은 사라. 예. 요렇게 됐을 때 사라. 요렇게 딱 사인을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미리 하루 전날 보고 그 다음날 그 가격에 걸어놓으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걸어놓고선 그냥 일 봐요. 그러면 그 가격 체결되잖아요. 그럼 반등 나오니까. 끝내주죠. 예. 자, 그래서 여기서 사가지고 2월, 5월 18일 날도 이때였죠. 그 다음날 사가지고 쫙 3일 동안 올랐어요. 그래서 팔고 그 다음날 또 사요. 또 중심선 왔어요. 여기 왔죠. 여기 왔을 때도 또 합니다. 5월 25일 날, 자, 2850원, 2700원, 2850원, 2700원. 정확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24% 장대양봉으로 반등 나와서 크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 우리 홍주식 회원님들이 또 수익 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인증샷을 또 보내주셔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자, 그리고 또 중심선 기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심선 기법은 정말 그냥 생기초 기법이고, 여기 봐요. 여기 보면은, 자, 6월 2일 날도 또 피델릭스요. 피델릭스 1870원 딱 찍어 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70원을, 자, 요렇게 봐요. 차트가 똑같죠? 요때까지. 예. 요렇게 뭐, 그 다음날 1870원 여기 오면은 또 반등 나와요. 그랬더니, 이 자리가 어때요? 최저점입니다. 네. 딱 여기 선이 있어요. 모든 기법을 초보자도, 정말 초보자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부 차트에다가 선으로 표시가 되게끔 다 만들어 놨어요. 이런 선은요, 예,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는 차트에는 없습니다. 왜냐? VIP 회원님들만 보는 차트예요, 요거는. 그래서 요렇게 딱 만들어 놓고, 이 선에 오면 사세요, 이 선에 오면 사세요, 이 선에 오면 사세요. 그 선에 와가지고 사면 어떻게 해요? 반등이 나와요. 예, 다 10% 이상씩 짱짱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예, 오늘도 멋지게
저점에 샀으니까 흔들어도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가지를 않아요. 예, 왜냐? 최저점에 사니까. 왜 최저점에 사요? 기법에 맞는 자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선 합니다. 이건 중심선 기법이 아니에요. 중심선 요 밑에 있잖아요. 위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겠죠. 자,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멋지게 배워가면서 수익을 짱짱하게 냅니다. 자, 이렇게 중심선 하나만이라도 깔아놓고 보면 왜 좋냐? 이런 포스코 퓨처엔 같은 이런 종목들 가다가 이렇게 눌렸을 때 중심선에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짱짱하게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리고 또 중심선이 꼭 이렇게 타이밍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추세를 알려줍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계속 같이 올라요. 예. 그러면 중심선 위에 있다는 소리는 중심선 위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중심선 위에 있다는 소리는 추세가 상방으로 간다는 뜻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주가가 하방으로 내려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중심선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내려갑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구나. 아, 이제 상승 추세가 돼서 올라가겠구나. 예. 아직은 안 떨어지고선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최소한 요 중심선 하나만은 여러분들도 특히 초보자님들 요거는 꼭 받아서 설정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분만 보시면, 예, 여러분, 누구나 쉽게, 예, 차트에다가 설정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자, 또 올랐으면은 또 조정이 나오는 날이 있고, 좀 조정이 나와야 또 주가는 또, 그래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